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어제부터 중단했고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PCR 검사도 강화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그제 하루 대구 경북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200여 명. 더블링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6월 마지막 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712명이던 것이 한 달 만에 4,792명으로 6.7배나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오미크론, BA.5 등 각기 다른 성향의 변이 바이러스별로 중증화율과 사망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델타 때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한 30% 돌아가시고 나머지 70%는 밖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미크론 때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60%가 돌아가셨어요. 경상북도는 동일 집단 격리를 했다가 격리된 시설 안에서 대부분 확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도내 10곳의 요양시설 안에 한층 전체를 음압병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자들을 별도 격리하기 위해 음압병상 500개를 마련하는 겁니다. 확진자는 병원으로 1차 소산을 시킬 계획입니다. 병원을 입원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비 확진자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노인 간호센터로 옮기가지고 보호를 하면서 검사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시 병원으로 옮기는. 대구시도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 552곳을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델타처럼 60만 정도 나왔을 때도 저희 기본적으로 중증증 병상 그 당시에 1180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의료기관의 감염병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37.9%, 경북 지역 가동률은 29.6%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철 확산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